온라인 수업은 집에서 하라고 있는 건데 난 학교에서 해야 돼. 온라인 수업은 집에서 하는 건데 난 학교에서 해야 돼. 아. 아, 학교까지 가야 돼. 그런 다음에 수업 듣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 그런 다음에 학원도 또 가야 되잖아. 태권도 학원도 또 가야 돼. 아. 너가 무슨 초등학교 5학년이 스트레스야. 아이고. 6학년이야, 엄마. 아이고. 그래, 초등학교 6학년. 야, 돈 벌어와라 안 하지, 어? 뭐 청소해라 빨래하라 안 하지.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아이고. 그 공부가 어려운 거라고. 야,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라 그러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 그러냐? 엄마 보고 야 일대로 치고 그냥 그거 하라 그러면 엄마 공부하겠다. 엄마가 이거 온라인 강의 안 해봐서 그래. 엄마 이거 안 해봤잖아. 그거 유튜브처럼 그냥 보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몰라 엄마가 인강? 다 알지. 엄마 맨날 나한테만 그래. 엄마 내 맘도 몰라주고 무시만 하고. 일리 와, 일어나서 사과 먹어. 초등학교 6학년이 왜 스트레스 없어? 초등학교 6학년도 스트레스 있다고. 아, 옛날엔 6학년이랑 같이 판치기도 하고 실뜨기도 하고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는 집에만 있어야 되고 온라인 수업도 재미없고 힘들고 하기 싫다고. 일어나, 너 지금 가야 돼. 나 오늘 안 갈 거야. 어머, 쟤 좀 봐. 안 가, 안 가, 안 가. 야, 너 오리온 안 가? 엄마한테 진짜 혼나? 엄마 나쁘시야. 여보세요? 6학년, 너 어디냐? 나 집. 야, 온라인 수업 듣기 엄청 싫지 않냐? 엄청 재미없어. 숙제도 두 배로 많고. 맞지? 야, 우리 엄청 재밌는 게임 할래? 재밌는 게임? 뭔데? 내가 수업 중에 하는 행동을 너가 다 따라하는 거야. 따라하라고? 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김치를 하면 너도 김치 하는 거야. 그래, 재밌겠다. 근데 왜 나만 따라해야 되냐? 그 다음엔 내가 낼 테니까 너가 따라해라.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래, 알겠어. 자, 모두 들어왔지? 출석 부른다, 오리온. 네, 왔고. 6학년. 네, 왔고. 이하랑. 그래도 게임 하려니까 들을 우울해지네. 무슨 동작하지? 자, 우리 저번 시간에 11쪽까지 했죠? 페이지 12쪽 다 펴보자. 그래, 다 폈니? 네. 아직 못 핀 사람 없죠? 오. 오케이, 성공. 이번엔 내가. 아이, 더럽게. 네, 성공. 자, 오른쪽에 보면, 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음엔 뭐 하지? 속도가 빨라지니까 시간이 또 어떻게 되니? 길어지고. 아, 저거 나도 할 수 있지. 성공. 이번엔 어려울걸. 오, 아, 나 저거 못하는데. 어렵지, 어렵지. 아, 실패. 내가 이겼다.
일어나. 일어나면 혼날 것 같은데. 에이. 뭐니? 야, 6학년! 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집이라서 팬티만 입고 있어. 온라인 수업 미션 대 실패.